계속되어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기억나지 않지만 굉장히 두렵고 또 불안하고 또 마음이 답답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큰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 두려운 꿈 앞에서 왕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지만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은 채 해몽하기를 해석하기를 요구하는 왕의 요구에 어떤 바벨론의 점성술사도 또 주술사도 마술사도 지혜자도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 꿈을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고 또 분노하며 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점성술사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 있던 다니엘과 또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엉뚱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곳에서 큰 위기가 생기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을 앞두게 되는 그런 환란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죽음을 앞두게 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 위기를 또 해결해 나가는지 또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왕의 호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니엘에게 왔을 때 다니엘이 14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왕에게 시간을 얻는 것을 기회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리 급합니까? 라고 하면서 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죽이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 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는 왕에게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했던 것은 친구들에게 와서 이 알 수 없는 문제, 누구도 풀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이 위기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쉽게 풀 수 없는, 인간으로는 풀 수 없는 이 한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당한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으면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방법이 다 막혀버렸다면,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가장 빠른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고 그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도 하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강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한 중동의 자그마한 그러한 나라의 포로이지만 다니엘은 아리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일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좋은 관계를 가졌던 거죠.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갖고 또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침착하게 왜 왕이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시간을 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니엘은 자기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죠. 같은 위기와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날 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가 당했던 어려움의 문제들을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본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지혜가 있고 또 총명한 사람들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이 알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 앞에 다니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풀 수 없는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고난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한 문을 열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꿈이 어떤 내용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해석도 해몽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를 소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여쭤본 것을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것을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왕에 관한 일을 다니엘이 물었을 때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셨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결국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뿐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 것을 바벨론에 알리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위기 앞에 담대하게 침착하게 또 지혜롭게 대처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기도로 이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을 풀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마지막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다니엘처럼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아 목사님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늘 아프셨던 분이시지만 크게 아프셔서 교회적으로 저희가 새벽에 함께 우리 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또 제가 함께 아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그 부분은 우리 홍정일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너무나 친하신 분이고 또 형님 같은 분이셨죠.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저희 오늘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질문과 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묻는데 조금 이제 저희가 대답하기 그냥 대답 못하고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목사님이 진짜 저희들에게 뭐 질문해서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중에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그치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아마도 이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날 밤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너무나 촉박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은 모두 죽이라고 분노에 찬 화가 난 아주 엄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 정도의 시간을 더 벌었던 것 같습니다. 아리옥이라는 그 호위대장을 통해서 왕에게 긴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가면 아마 죽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날 밤, 그날 밤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이렇게 바로 기도하자 응답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아마 다니엘도 그랬겠죠. 그날 밤이라는 것은 이 밤이 지나면 죽음이 놓여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직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니엘처럼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과 함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진 친구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우리 홍 목사님 말씀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두렵고 떨리는 불안하고 답답한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다니엘을 높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인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그 뜻을 맞춰가는 거죠. 그것이 기도죠. 기도는 나의 사정도 아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죠. 그것이 대화죠. 일방적인 대화를 우리가 대화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얘기만 실컷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려고 하니까 눈물 닦고 일어나면서 아유 좀 시원하구나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하죠. 나의 사정을, 나의 간절한 사정을,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내 방법보다 더 훌륭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자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도, 그 기도를 붙잡고 또 오늘도 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쭤본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알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다니엘이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시간을 벌고 기회를 갖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알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황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잠하지 말게 하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음으로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부모님 세대들 그 전쟁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보릿고개 가난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른 저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분열하고 다투고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제약과 탐욕과 거짓과 살인이 만연한 참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의 헛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과 함께 하시고 확진된 분들, 그 많은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함과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치료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오늘 하루의 삶,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 앞에,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알 수 없고 참으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을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